하도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가 한말 중에 좀 유명한 말이, 다른 나라에서 피, 우리는 피안 흘릴 거다. 그냥 우리의 피로 윈승 차지 말고 차라리 돈을 내던가 피를 흘려라, 이건데, 예를 들어 대만, 중국 지금 싸우고 있잖아. 미국이 굳이 병사를 지원해서 봉사활동 할 필요가 없잖아.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병사를 지원해주기보다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를 팔것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도 지금 무기 기술에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 어디 나라를 팔았지? 유럽 쪽에 폴란드. 폴란드인가? 폴란드에 이렇게 또 대거로 팔았는데, 이런 기술 또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 경제적으로 무기 기술 관련된 주식들도 호황이 될것 같아. 방산업체 쪽.